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워봅서 관광 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전에 짐을 맡기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짐을 맡기는 이 수속조차도 좀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내에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캐리어에다가 짐 간단하게 꾸려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이럴 때 우리가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금지된 물품을 우리가 알아둔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표현들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문장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수화물을 확인하고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대니모츠와 거래다케데스카? 자, 수화물은 이것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니모츠와 거래다케데스카? 대니모츠와 거래다케데스카? 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요. 자, 이 표현에서 사용이 된 테니모츠, 테니모츠, 수화물의 형태가 되겠죠. 자, 손 숫자를 빼고요. 니모츠, 니모츠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니모츠 하게 되면 짐입니다. 화물이죠. 즉, 짐을 이야기할 때는 니모츠, 니모츠라고 하고 수화물 하게 되면 손 숫자를 붙여서 테니모츠, 테니모츠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두 가지 표현 다 익혀두시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것뿐입니까? 라고 할 때 코레디에 다케뿐만에 해당되는 표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것뿐, 이것만. 코레다케, 코레다케. 자, 이것뿐입니까? 코레다케 데스카? 코레다케 데스카? 자, 그래서 수화물은 이것뿐입니까? 라고 하실 때 테니모츠와 코레다케 데스카? 테니모츠와 코레다케 데스카?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I saw this 라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니모츠와 거래다케데스카? 기내에는 持ち込めません. 네, 가끔 기내에 반입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지요. 자, 그래서 기내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내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요. 기내에는 持ち込めません. 기내에는 持ち込めません 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기내는 발음이 쉬워요. 기내. 기내. 기내에는 하게 되면 기내에는. 키나이니와 이 형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 모치코메루라고 하게 되니까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모치코메마스, 모치코메마스 형태가 되고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때는 모치코메마스카? 모치코메마스카? 라고 까를 붙여서 여러분들 어문조사 까를 붙여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처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실 때에는 持ち込めません, 持ち込めません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내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 기내에는 持ち込めません, 기내에는 持ち込めません 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신다면 아, 이 물건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기내에는 持ち込めません. 자, 이번에는 짐을 붙일 때 꼭 듣게 되는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와레모노야 기초힌나도와 하이테이마센카? 네, 보통 깨지는 물건이나 귀중품은 가능하면 가지고 직접 가지고 들어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귀중품 등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라고 확인할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고아레모노야 기초잉나도와 하이테이마센카?
고아레모노야 기초인나도와 하이테이마센까? 라는 다소 긴 문장입니다. 자, 익혀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기보다는 이 문장을 듣게 되면 아,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귀중품 들어있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셔도 좋겠지요. 문장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아레모노, 고아레모노 즉 깨지기 쉬운 물건,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고요. 귀중품은요, 기초힝, 기초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귀중품 등은 하게 되면 고아레모노야 기초잉나도와, 고아레모노야 기초잉나도와 형태가 되고요. 들어있지 않습니까? 라는 확인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죠. 하이테이마센까? 하이테이마센까? 라는 표현을 써서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귀중품 등은 혹시 가방 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라고 확인하는 문장. 고아레모노야 기초잉나도와 하이테이마센까? 라는 표현 기억해 두셨다가 아,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구나. 여러분들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아레모노야 기초잉나도와 하이테이마센까? 오 히토리 사마 20kg 마데 무료데 오와즈카리시마스. 자, 해외여행인 경우에는 우리가 짐을 조금 많이 꾸리다 보니까 가끔 무료로 우리가 붙일 수 있는 키로를 오버하는 수가 있는데요. 다음 표현도 여러분들 꼭 듣게 되시는 문장이니까 사용하기보다는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게 좋겠죠. 한 분이 20kg까지 무료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오히도리사마 20kg마데 무료데 오아즈카리시마스. 오히도리 사마 20kg마데 무료데 오아즈카리시마스 라는 문장인데요. 오히도리 사마, 히도리가 한 사람이잖아요. 오히도리 사마라고 해서 사마를 붙이고요. 한 분이죠. 20kg마데, 20kg마데 하게 되면 20kg까지 형태가 되고요. 무료데, 무료데, 무료료이고요.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맡기실 수 있습니다. 오아즈카리시마스, 오아즈카리시마스. 즉 보관합니다, 맞습니다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익혀두셨다가 아, 보통 우리가 20kg까지인 거는 다들 상식으로 알고 계시니까요. 아, 20kg까지 한 사람당 보관해준다는 뜻이구나.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오이도리 사마 20kg마데 무료데 오아즈카리시마스 라는 문장입니다. 오히토리 사마 20kg마데 무료데 오아즈카리시마스. 대니모츠와 これだけですか? 機内には持ち込めません. 壊れ物や貴重品などは入っていませんか? 20kg までお預かりします. 네, 오늘은 비행기 탑승 시에 수화물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마 화장품 종류였던 것 같은데요. 룸 스프레이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스프레이 종류는 반입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압수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이나 사항들은 알고 있지만 돌발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표현들 꼭 익혀두셨다가 유용하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다!